사주팔자를 보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상당히 힘들다. 유동적이어야 되고 물길처럼 흔들려야 된다.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누군가 오너가 있어서 니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. 네가 오너를 해야 되고 네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네 손끝에서 움직여야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 스스로 움직여야 자구책이 일어난다라는 거지. 그 말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고.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앉아서 일을 했어요. 그런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 하더라고요. 물길처럼 계속 한 곳에 머물러 못 있어. 맞습니다. 근데도 저는 이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사람에 치이고 그래, 돈에 인정을 못 치고. 받고 해서 제가 작년에 그만뒀어요.